염색을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시죠? 이거 딱 봐봐. 어? 염색을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작게 배달이 되거나, 두 번째, 치킨 배달이 되거나. 돈 됩니까? 돈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렇게 염색을 해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리처럼 섹시해지거나, 두 번째,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두 가지예요. 저 말고는 라이터 두고 걸고 어쩐지 느낌이 이 잔디머리 총각거 같기도 하고. 혹시 총각거입니까? 아니죠? 아, 우리 큰형이. 아, 내 아가씨를 내 문을 데리고 오신 큰형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역시 이렇게 대한민국의 남자는 이게 뭐가지가 없어야 돼요. 내 아가씨를 내식이나 끌고 다니니까. 실례지 우리 큰일이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괜찮아. 예? 24? 네? 많이 여덟이요? 24? 24? 아, 너무 귀여우세요. 뭐 하시게요? 가디건 타시게요? 큰일이에요. 아, 가디건. 아, 가디건 타십시오. 가디건이에요. 가디건 타시면 팔목에 있는 큰 팔찌들이에요. 아우, 그러게 귀여우시네. 그러게 아가씨들 힘들어했잖아요. 아가씨들 챙겨주셔야죠. 그러게 아가씨가 내 시기나 되는 것 같으면서. 아가씨는 내 시기나 될것 같잖아요. 네. 혹시 아가씨 네 분 중에 호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고. 그래요. 그러면 뭐 다행이네. 우리 잔디머리 좀봐. 여자친구 없겠죠? 제가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줄 거예요. 총각이랑 완전 잘 어울려. 어? 어때? 괜찮지? 생각을 해봐요. 총각이 초록 색깔 머리잖아? 어? 이 아가씨 빨간 색깔 머리야? 어때? 괜찮지? 어? 괜찮지? 야, 이거 뭐야? 이게 초록 색깔, 노란 색깔. 참, 어떻게 이렇게 염색을 이. 뭐야? 이거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신호등도 아니고, 이거. 자, 다음은 우리 일본 순사모제의 촉각을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좀 강하게. 일본 순사모제의 그 남자. 옆에 여자친구 같은데, 어이, 누님 어디 가시게요? 아, 누님 잔디 머리 촉각이 마음에 든 거예요, 누님? 기다려보세요, 보내드릴게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누님. 굳이. 따라따라따라따라, 거기. 그렇죠, 누님, 거기에요. 일본 모자 촉각입니다. 모자를 어쩜 이런 걸 쓰고 다닐까요? 지금 통통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순사 모자를 쓰고 다녀요, 이 조가가. 촉각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야. 촉각은 그렇다 치고 저 옆에서 양말차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시니? 왜 그러세요? 지금 왜 이러지? 이상한 분이네. 올라가세요. 희한하신 분이네. 이쪽에 세 분은 어떻게 되시는 사이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이예요? 우리 조카가 런던발을 피가 참 유식이 맞나? 그지? 구자철 왼발 슛을 날리네. 그지? 너 올라와요, 우리 조카. 조카 왜 그래? 어디 가게 드리블을 하는 거야? 왜 그래? 태클이 이만해? 너 그러다 옐로우 카드 받는다. 축하. 왜 그래? 축하. 왜 그래?
축하합니다. 24살이에요. 얼마나 커? 저가 아가씨들이 점점 멀어져요. 어머, 아가씨가 다 왔잖아. 잡아줘야지. 아가씨가 다 왔잖아. 다 왔잖아. 잡아줘.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오는 거야. 잡아줘. 잡아. 잡아. 이 아가씨, 그렇지, 그렇지. 잡아. 잡으라고. 그렇지. 잡아. 잡아, 조카. 그렇지. 그렇지. 그 손에. 조카. 왼손을 풀어봐, 왼손. 카디건을 챙기지 말고 아가씨를 챙겨야지. 조카. 잡아. 이제 여자친구 사귀어야지. 밥 그만 먹어야지. 여기까지 먹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뒤에 잡아서 놓고 어깨를 들고 손이 땀좀 닦으세요. 저기 휴식. 아, 저쪽도 이모예요? 아, 그래요. 우리 이모는 싫어지면 나 이거 어떻게. 아가씨 네 분 데리고 우리 24살에 굉장히 깜찍한 충각 한번 만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 우리 24 충각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충각. 이게 카라티를 입은 건지 무플라티를 입은 건지 모르겠네. 그죠? 자, 마지막. 우리 병댕이에 테니스 치시는 우리 스쿼시 아가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까지. 우리 빨간 머리 조각 수고했어요. 여기가 무슨 캐리비안 베인 줄 알고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그죠? 자, 우리 일본 순서부자 조각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고요. 내려가실 때 올라오신 쪽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생일.